스칸디나비아 병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트럭 막아야 되는데 잠깐만. 먼저 격파하고 적함대 43척을 자 도버 해협에서 격파합시다. 저게 함대를 격파하러 갑니다. 자, 정치가 다이 해군사기 올려버려. 오케이 튕겨냈고 잠깐 수리하고 마스 6번 공성 끝? 요새 공성 여기 트럭 막으면 괜찮거든요? 제가 여기 트럭 빨리 가서 트럭 막을게요. 근데 수리를 하고 빨리 수리를 하고 업하기는 좀 늦었고 지금 수리를 빨리 수리 빨리 해 빨리 수리 빨리 됐다 나와라 트럭 막아야 돼 여기 여기가 혈이에요 혈 여기를 들어 막아라 좋았어 어 여기 제가 뭐 빨리 안 와가지고 공격당하시나? 아우 이건 또 병력 왔네 소장농사의 불만 툭하게 잃어버리고요 러시아가 감히 함대가 있네요 별로 러시아 별로 안 쓸 것 같지만 자 틀어 막았고 속도 하나만 올릴게요 점수 13점 약하죠? 러시아 별로 안 써요 거의 뭐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 6고 공성만 하고 끝나자 지금 누구누구 들어오셨지 우리 편? 보헤미안님이랑 이탈리아님은 따로 오시려나? 딴 데 공성 가겠구나 이거 녹이는 것까지 보고 어우 쎄 아 2회차 예 해야 계속 해야죠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예 별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할 거니까 계속 2회차든 3회차든 2회 3회 계속 할 거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28년 되면 녹이고 나는 끝내고 싶다 잠깐만 아 멀티가 왜 금토냐고요 금토가 제일 한가하시잖아요 시간들이 저는 언제든 상관없는데요 보통 모이시는 분들이 금토에 좀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어, 야 프랑스 배도 많어 아 내 사락 해적 다 없애버린 나쁜 놈들 프리킷을 좀 더 뽑을까? 이따 뽑자 아 유로파 크기 말고 다른 방송도 합니다 보통은 2부에 많이 하죠 1부는 유로파 하고요 2부에 좀 다른 게임들 좀 2부에도 좀 많이 보시면은 뭐 언제 한번 유로파 하도 안 하고 다른 게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전략 게임 같은 거 토탈워라든가 지금 어제 막 구입한 엔드니스 시리즈 있죠? 엔드니스 레전드라든가 던전 오브 엔드니스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될 거 문명 같은 거 그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임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액션 게임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좀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혼자 원래 했었고 혼자 하는 게 좀 편해가지고 그런 건 따로 올리고 있어요 따로 녹화해서 아 지금 위쳐3가 벌써 100편이 넘어갔습니다 110편이 넘어갔어요 아 사무라이 몰락 사야 되는데 지금 예 끝나고 가서 사야겠어요 사무라이 몰락 DLC만 없거든요 이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도 이길 수 있겠다 놔둘게요 요 배 러시아 배는 없을까? 아니 우선 여기서 틀어 막고 잡자
속도 하나만 올릴게요. 너무 느려졌어. 점수 22점. 아, 3번 몰래 같이 멀티 하자고요? 제가 좀 익숙해지면. 제가 좀 익숙해지면요. 자, 식민지 확장. 아니야, 아니야. 아, 광고도 그냥 까야겠다. 마이애미랑. 세인트 루이스. 요거 틀어 막혔으니까 전멸시키시면 됩니다. 테러가 없어. 어? 일로 돌아 들어가나? 설마? 끝까지? 돌아 들어가네. 배 없애야겠다. 요거 러시아 배 어디 갔지? 러시아 배가 있었는데? 러시아 배를 찾자. 아 배고파. 아, 라면 먹고 싶다. 34초. 일로 와, 씨. 딱 걸렸어. 오케이. 아, 자식들 상대도 안 되는 게. 영국이 하면 되는 제기 최강. 오케이. 힘집도 안 났어. 넌 죽었다. 토탈워는 토탈워로 검색하면 되겠죠? TOTAL 워. 토탈 워. 어딜 가면 영국 해군에 지금 개기고 있어. 전멸. 영국 해군 세다 진짜. 와 센데. 영국 뽕이 또 영뽕이 들어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공성하는데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 시간 좀 넘었고. 토탈화 종료 여러 개 뜨냐고요? 뜬다고요? 그거 알려드려야겠다 끝나고. 잠깐만.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일요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좀 오래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12분인데 전쟁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협상은 어떻게 할 거야? 좀 스칸디나비아도 오스만님이 알아서 협상하세요. 네. 오스만님이 뭐 땅을 드시던지. 저는 여기 동맹 끊으려고 동맹 끊자고 하셔가지고 들어간 거라 원래 저 홀란드 땅 먹으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홀란드가 지금 제가 따로 협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치지 뭐. 동맹만 끊어주세요. 동맹만. 홀란드 쪽 동맹 안 하시면 되니까 서로. 저 빠집니다. 프랑스 독립 가능할까? 근데 지금은 독립 열망 자체가 이렇게 낮아가 높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가 잡아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반란군이 있다. 왕위주장 반란군 이거 잡아야지. 잡아줘야지 프랑스. 그냥 협상하셨네. 아 유저분이 잡으셔가지고 끝장낼 수 있었는데.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왠지 아까운데. 아유 죄송합니다. 또 예 또 뺏어왔어요. 뭔가 화면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케이. 어 렉 걸리는 거 봐. 렉이 좀 있다. 오우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개중 좀 하고요. 어? 보헤미안이 뺏겼네. 신놈 황제요. 프랑스 병력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지? 속도는 글쎄요. 우선은 좀 상황을 좀 보고요. 가끔 조금 심심할 때 좀 한 칸 올리거나 이 정도 할게요. 속도 2인데 2가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느린 것 같아요. 2보다.
찌긴 안 죽는데. 자, 그리고 근처에 뭘 아나? 여기 다 잡을 거야. 유적음호고 필요 없어. 난 저기 식민지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다 죽었어. 왜 일로 넘어온 거지? 무슨 이유로? 북미의 피자, 북미의 피자. 유저분들 때리러 가자, 북미 옆에서. 마이애미. 마이애미 놓쳐야겠다. 마이애미 히트. 하이랜더. 좋아요. 잘 협상이 끝났나 보네요. 유저분들, 예, 잡으시던 분들이 지금 이탈리아님이 안 계셔가지고 협정이 좀잘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가 많이 먹었네. 플로리다 독립됐다고요? 이거 유저가 잡은 거 아니에요? 봐야겠다, 잠깐만. 네, 유저가 잡았다. 이거 내가 독립을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 왜 나온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마이애미 치셨네? 우리가 먼저 먹어야지. 내가 먼저 먹어. 또 이번엔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황제. 대혼란기입니다. 돈도 좀 있고. 식민지도 열심히 피고 있고. 딱히 할게 없는데? 43년대. 빨리 동군연합을 상속 받은 거를 빨리 해야겠어. 합병을 해야겠어. 100년 있으면 되는데. 프랑스 식민지는 아마 안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 식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될 건데. 프랑스 관계 개선 해놓지 뭐. 신대륙이나 때디어. 깜짝이야. 말린디. 맘누가 아주랑. 아, 여기 쳐야 되는데, 지금. 맘룩 치다가, 어떻게, 맘룩 그냥 끝냈나? 그냥 끝내셨네. 말린디 때려야 되는데. 플로랑 젠네. 여기도 때려야 되고요. 우선 본토 전쟁이 있어서 잠깐 왔었는데, 옹기어족이 아프리카를 맞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독립은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됐고, 열망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유저가 하면은 열망 필요 없지 할수 있죠, 독립. 근데 동맹이 좀 있어야 돼. 독립 지원을 누가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해줄 건데. 하기만 해봐. 이거 사략 해적이나 더 뽑아야겠어요, 그쵸? 사략 해적. 켄터키 끝났네. 사략으로 저기 식민지 국가들 뺏어 먹자. 20천만. 나도 아까 저 해적이 많이 발렸어. 스웨덴 배들이 내거 많이 부셨어요. 20년대 하나만 더 올라갈까? 100% 됐어요. 마이애미. 아, 이걸 드시려고 먼저 전쟁 거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져갈게요. 아프리카 TV 땅이죠? 여기도 피고 계시네.
프랑스가 피고 있네요. 귀여운 것들. 여기 피고 요거 하나 먹고 좋았어. 20척 지금 반란의 기운이 샘솟고 있다. 지원 가야지. 플로리다의 좀 낌새가 수상스럽습니다. USA로 변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안 되겠어. 아, 이 서부 마저 먹어야죠, 그쵸? 지금 우리 식민지 피고 있는 게, 네, 호주에 좀 피고 있고, 남미에 좀 피고 있고, 남미 완성되면은, 남미도 우선 펴야 되고, 잠깐만. 중미. 뭐 하나, 여기 뺄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 하나 뺄까요? 두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 뺍시다. 아, 유지미 내려주냐고요? 괜찮아요. 아, 본인이 하실 때는 내려주시는 게 편하죠. 근데 저가 왜안 내려주냐면, 지금 저는 돈도 좀 있고, 반란이 나오면, 유지비가 없으면은 사기가 깎여있는 채로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반란 위에 올려놓은 거, 이런 게 많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내놔도 되는데, 세심하게 하실 거면 내려주셔도 좋죠. 평소에는. 싸우기 전에는. 회계원 다 했고요. 지금 우리가 좀 소비가 많은 건왜 그럴까요? 조원갑이 함대 유지 보수, 군 유지 보수. 얘들 독립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속국 애들이 되게 병력이 많아요. 식민지 국가 애들이 병력이 많은데요? 네, 현이버터치님 안녕하세요. 네, 플로리다 유저님입니다. 저 작물 나왔고요. 요거 그냥 한 개만 싼 거. 인플레이션 감소는 괜찮은데. 할 만한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용병 팔뚝 칸. 세비야에서 별로 못 먹네. 0.08밖에 안 먹네요. 세비야 걸 아예 빼야겠다, 상인을. 세비야에 해놨는데 상인 우선 불러오고 우리가 여기 53%나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놔도 될것 같고요. 여기도 52%고. 레일란드는 지금 기억력이 없고 리벡에서 좀 빼올까? 리벡에서 좀 빼는 게 이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8% 정도 있으니까 이송 리벡 신대륙에서 뽑아오긴 좀 그렇고 리벡에서 한번 훔쳐오자 돈을. 루인 반란군. 지금 보헤미안님, 러시아님, 러시아님 아직도 싸우고 계시네. 어디랑 싸우시는 거지? 보헤미아? 아, 커머너스. 폴란드님이 불쌍하시다. 양쪽에 양방, 양방치기네요, 양방치기. 지금 유저분이 플레이하고 있는 나라요. 어디 많아요? 플로리다, 페르시아, 치킨, 보헤미아, 올리브, 포르투갈, 대영제국, 러시아, 스페인. 아라곤으로 바뀌었네? 아라곤, 명, 오스만, 이탈리아. 읽어드린 사이에 아라곤으로 바뀌셨는데? 지금 살아있는 나라가 속국밖에 없어가지고 찍히는 속국이에요. 식민지 국가. 아라곤,
아라곤으로 변하셨어? 워낙 많이 얻어 맞으셔가지고 속국됐나 보다. 반란군한테. 아니면 독립하셨을 수도 있고, 독립하고 옮겨 타셨을 수도 있고. 신생 아라곤이 탄생했어요. 여기 백년차 갖다 놓자. 돌장 없는데. 여기 예, 다 독립 다 했어요. 스페인 쪽 뭐, 루이지애나 멕시코 다 독립. 저희 제가 핀 쪽만 좀 안전하고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뒤진 거는 다 독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땅. 어쩔 수가 없네. 네. 루이지애나 멕시코 제가 먹어야겠습니다. 병력이 이렇게 많이 없겠지? 얼마나 있으려나? 다 저를 위해서 독립을 해주신 거면 되게 감사하고, 일부러 망하신 거면 되게 감사한데, 잘 먹을게요. 잠깐만. 루이지엔 없어? 병력이? 여기, 하이티? 클레임 날짜를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날짜에서 들어갑시다. 캉. 하바나. 통과. 통과? 자마이카? 하나봐. 인접한 데가 없나? 공성하려면 좀 인접한 데로. 아, 토굴, 토, 토, 토르투가. 아, 토르투가. 포르투가.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멕시코 루이지애나는 붙어서 싸워야 될것 같고, 여긴 드랍하면 되고, 나머지는. 삼성 장군 있네, 멕시코는. 글쎄, 나 이제 여기 왜 클레임이 없지? 서구가 돼서 그런가? 예, 공화국으로 돼 있어서 없나 봐요. 클레임이 없네요. 아직 침략 명분이 없으니까. 확장이면은 그 아시아 국가라든가 원주민 같은 좀 미개한 애들을 때릴 수가 있는데, 확장 탐험하면은. 근데 예, 독립해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하, 빈 땅인데 지금 되게 식민지 종속국 들어가신 분들은 전쟁이 안 되지 않나요? 전쟁 돼요? 자기 힘으로 전쟁 못 걸지 않아요? 독립하기 전에는? 다 드실 수가 있나? 제육지가 언제 열리느냐고? 한20 몇일걸요? 22인가? 23인가?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니코야. 클레임 되게 오래 걸린다 만드는데. 그래도 안 터지는데 잘? 의외로 안 터집니다. 아, 명나라님 보여드릴까요? 어우, 한국 다 드시네. 아까는 저기 치지 않았어요? 만주 치지 않았나? 만주 벌써 끝냈나? 컬친으로? 명나라가 다가오고 있어. 오케이. 유인. 안 돼, 안 돼. 몇 명이지, 이거? 딱못 피네 이거. 우선 호출. 아, 나도 돈 없어. 자, 인력 8만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좀더 채우고. 해군 보급품, 오케이. 이제 반란 때문에 또 깎이겠죠? 금 나와라, 씨. 금 없나?
아, 좀 테크 좀 올리세요. 왜 이렇게 테크가 낮지? 우리만 20 테크야. 저 미국으로 도망가려면은 이렇게 해방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야지. 아, 원주민. 속도 한 개만 올릴까요? 괜찮을라나? 괜찮네. 오, 오늘 괜찮아. 오, 12명이 되게 12인 멀티인데 대단한데? 어, 역시 역설사의 기술력은 세계 최강. 지금 올리버 크롬웰이라서 포인트가 잘안 들어오고는 있는데 군사가 좀 군사 티가 4라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셔널 포커스를 행정으로 바꿔줄게요. 군사가 너무 많이 쌓인다. 그리고 육군사기 말고 규율로 바꾸고 해군사기도 초봉격으로 바꾸고 좀 적자니까. 15특화 인플레이션 감소. 인플레이션 많아가지고 836 들어오죠? 크롬을 죽이면 나 어떻게 될까? 동굴이나 풀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죽이겠어. 쫄아버렸어. 바하만이 안 쳐야겠어요. 지금 저랑 프랑스랑 동문연합입니다. 자, 목화. 속도 한 개만 줄일게요. 괜찮네요. 필요할 때마다 늘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략 애들 나왔나요? 사략 해적. 좋았어. 이젠 더 뺏어와야지. 사략 임무. 와, 프로피시 38. 이야, 여기 좋다. 잔지바. 잔지바로 보내자. 그리고 카페 오브 굿호프 여기도 39야? 오케이. 프로필 39 좋습니다. 금을 캐와라. 금을 뺏어와라 얘들아. 무역력도 예 괜찮아요. 5투캅 일로 이송하고. 아, 우리가 대국인데 대박인데. 사략 임무 있는 건 DLC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좀, 아, 돈도 좀 뜯어오면은 여유가 있겠고. 어, 됐다. 지금 클레임 생겼네요. 자, 하이티. 잠깐만, 멕시코, 루이지엔 어디 동맹된 거 없겠지? 오케이, 오케이. 하이티, 안녕. 나는 옆집에서 왔어요. 옆집에서 온 영국이라고 해. 와우, 12투카 뺏어왔어. 함대 한 개치요? 212분의 126이네요. 100대 돈도 뽑을 수 있는데. 사략을 더 뽑을까? 심심한데. 함대는 지금 최강이고, 사략이나 더. 해적지이나 합시다. 30척만 더. 드랍을 해야 돼.